그래? 아, 오늘 하루 종일 화장실 가네 이거. 화장실 몇 번 가는 거예요? 아까 저기서 그냥 한 대 빠 왔어. 아,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전화 걸린 거야? 아, 누구야? 아니 화장실 있었으면 물을 내려야 될 거 아니야. 아유. 형이라고 그러지. 제가 있는데요. 누구야? 누구 목소리야? 제가 있는데 나 들었어. 누구야? 너야? 나는 아니다. 너네. 똥처럼 생겼어 아주 그냥 생긴 게. 똥처럼 생긴 건 어떻게 생긴 거야? 야, 야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빨리 막내 데리고 와 빨리. 아 진짜. 아 진짜. 용. 야 빨리 수상이 막내 데리고 오라고 자식아 빨리. 아, 막내야. 제이씨. 막내야. 어디 갔어 얘는 지금 사건 사야 되는데 지금. 막내 어디냐. 막내야. 얼굴이 똥처럼 생긴 거 뭐야 이씨. 막내 어디니 손 한번 들어봐. 막내야. 그래 놔. 야 막내 너 와. 막내를 지원을 하네. 오, 코 앉아서 뭐 하고 있어 지금? 야, 야, 패, 이 자식들이. 빨리야 지금. 나 이 자식들이. 어휴 답답해 진짜. 공개 수배하려고 모였는데. 지금. 다들 준비된 거야? 뭔가 준비됐어? 준비됐습니다. 어? 공개 수배. 좋았어. 야. 너희들 알겠지? 우린 형사야. 오늘 말이지 이 하청 업체들을 상대로 이 대기업 간부들이 이 갑질을 한다는 제보가 있어가지고 김용명이를 체포하러 왔단 말이야.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들어가면은 걸릴 수가 있으니까 잠깐 연습을 하고 들어가야 돼. 지금 하청 업체 직원으로? 그렇지, 그렇지. 예. 각자 그 팩에 있는 인사 한번 해보자. 자, 너부터 인사해봐. 안녕하십니까? 고백상사 문규박 대리입니다.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체력을 키웠습니다. 그래 좋았어 잘했어. 자 다음 너. 고빙무쌍 박규선입니다. 열심히 해서 먹는 만큼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았어 그래 잘했어. 자 인사해봐. 고빙리그 반장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래 뭔가 열심히 할 것 같네. 자, 다음. 고빙상사 김과장이다. 너 이 자식 똑바로 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아, 사장님. 좋아. 그래, 뭐 시작은 이럴 수 있어. 괜찮아. 좋아. 저 가끔 요즘 들어서 캐릭터를 잡는 친구들이 있는데. 좋아. 마음대로 해. 괜찮아. 상관없어. 오케이. 편하게 하자고. 편하게 하자고. 좋아. 그리고. 너희들 이 대기업 간부가 오면 말이지. 그 사람들이 시키는 거는 무조건 다 해줘야 돼. 비율을 맞춰야 된다. 그럼 비율 맞출 줄 아는 걸 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야. 일단은 야, 규선이. 너가 그 대기업 간부라고 오. 내가 일단 시범 볼 테니까 옆에서 봐봐. 일로 와봐. 좋겠다. 오케이. 일로 와봐. 서. 잘 보고 배워 알았지? 네. 봐봐. 안녕하십니까요. 하청업체 직원이야? 열심히 하겠습니다. 요. 아 좋다. 그래. 삼행시 같은 거 할 줄 아냐? 아 삼행시 뭐 어떤 거? 내 이름으로 삼행시 한번 해봐. 네. 박. 밖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규. 규선 회장님 같은 분을 만나기 위해서 제가 태어난지 모르겠네요. 제발 부탁입니다. 선. 저의 선장이 되어 주십시오. 박수. 야. 근데 선인데 저의 선장이 되어 주세요 그런 것 같은데. 아, 그 앞에 거 그 편집해서 붙여쓰기 하면 됩니다. 아, 그래? 예. 알았어. 네네. 야, 너 혹시 춤 잘 추냐? 뮤직 큐. 좋아. 자, 맞지? 자, 이렇게 절대로 싫은 내색 안 하고 시키는 걸 다 할 줄 알아야 돼. 야. 오케이. 야, 너부터 한번 해 봐. 와! 이렇게 하고 들어가. 와! 하청업체 직원이? 예, 맞습니다. 인사해야지. 예, 안녕하세요. 나가 뭐 하는 거야? 비율을 맞추니까 진짜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어. 인사해 봐. 네, 안녕하세요. 하청업체 직원입니다. 너 안 될 것 같은데. 넌 안 될 것 같은데. 그래 일단 그래. 야, 마사지 한번 해. 아, 예, 마사지. 아 팔이요? 그래. 좀 퉁퉁하시네요. 네. 퉁퉁. 건강하다는. 건강하다는 뜻이지. 건강했지. 너 삼행시 잘하지 삼행시? 예 삼행시 또 제가 또 이제 전공을 또 해가지고. 자 오케이 그러면은 예, 예. 박규선으로 삼행시 한번 간다. 박규선이요. 예. 박. 예. 박 씨가 날아와서. 규. 규를 먹으려고 하더니. 박 쥐야 박 씨야.
박씨. 박씨가 날아서 사람 귤을. 박씨. 아 박씨가 날아서 귤을 먹으려고 하더니 네. 선. 선장이 되어 주십시오. 잘하네. 자 일어나고. 자 다음. 다음은 저기 캐릭터 잡고 있는 것 같으니까 잘 맞춰봐. 오케이. 와, 큰일 났네. 또 들어갈게요. 아저씨가. 그래 그래. 고빅 상사 김지태 사원입니다. 고빅 상사 김지태 사원이요. 예, 예 맞습니다. 야, 혹시 그래. 삼행시 잘하냐? 저 마사지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사지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양세형으로 삼행시 한번 해봐. 박규선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양세형으로 해. 알겠습니다. 양세형으로 해. 자, 양! 양아치 새끼야! 삼행시입니다, 아니 삼행시! 오해하시죠! 삼행시입니다! 그래, 삼행시입니다! 그래. 아니, 저희 사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전혀 아닙니다! 그래, 그래, 삼행시일 그래. 뿐입니다! 아, 혹시 난 깜짝 놀랐지? 야, 네가 깜짝 놀랐지? 그래. 또 네가 나한테 그런 줄 알고! 다시 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래! 양! 양아치 새끼야! 야, 그래. 야 두 분 하니까 기분이 나쁜데, 그래! 새 새끼야 너한테 하는 거야? 형, 너 삼행시지 이거? 아니 아니 아닙니다. 삼행시 아니라고? 삼행시 하고 있는 겁니다. 아 삼행시 하고 있는 거지? 어, 그치? 네. 어 그래. 형. 형의 임마. 손 내리고. 일단 박지선으로 한번 들어보시죠. 박지선으로? 네. 그래. 야. 그래 박. 밖에서 보니까. 너 귀엽네. 성 선진국 얘기하자. 얘기하자. 이건 밑도 끝도 없이 선제 공격을. 좋았어요. 잘했어, 잘했어. 야, 어쨌든 지금 이렇게 그 비유 마치다 보면은 이제 슬슬 승질을 돋궈야지 폭행을 딱 가할 거란 말이지. 자, 가자. 어떻게든 열받게 하면 돼. 예, 국민사수 반장입니다. 선제 따라야 되겠습니다. 춤 잘 추니? 춤이요? 아 춤은 또 제가 화끈하게 춥니다. 오케이 춤 한번 네. 추자 그럼. 춤 한번 추자. 신나게. 네. 대결이다. 네. 너 지면은 절대 너한테 하청 안 줘. 예 맞습니다. 자 뮤직 스타트! 체포해! 체포해! 체포한다! 그럼 뽑아! 체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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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자식아. 하하. 야, 얘는 안 돼, 얘는 안 돼. 야, 저 다음 신입 한번 해봐. 안녕하십니까? 그래. 비가 옵니까? 어? 많이 좋으셨습니다. 방금 드리겠습니다. 비가 오냐고? 아 예. 그러니까 술 한잔 드리겠습니다. 야, 술 먹지 말고 그냥. 네. 하나씩. 자, 러브샷 한번 가자. 아, 러브샷. 남자잖아. 소주 한 잔 먹을 수 있어야지. 네. 제 소주가 좀 약간 알겠습니다. 그래, 가자. 저 소주가 약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밖에 왜? 비가 옵니까? 그래. 죄송합니다. 어 소주는 약하니? 네 소주는 그럼 맥주 괜찮니? 맥주보다 저는 이거 샴페인 아닙니까? 어 샴페인이 한 잔 먹고 싶어요. 그래 샴페인 한 잔 줘라. 이거 흔들어요. 제 맛이지 않습니까? 비가 오나? 비 안 와. 막혀 있는 곳이라고. 기분 좋은 날이라서. 그 기분 되게 흔들어 보고 싶어서. 그래 기분이 되게 네. 좋은데. 아 너무 들떠 있다. 야 그래. 좋다 야 좋아. 네 알겠습니다. 한 잔 더 하겠습니다. 그래. 아 너 진짜. 다시 한 번. 이때다. 야 너 잡아간다. 자식 잡아줘. 야 너 먼저라. 너는 변이사를 선정할 수 있고. 그다음 뭐야? 볼까 볼까? 야 볼까? 반대쪽 손도 내놔. 아, 진짜 세게 볼까? 보석줄을 이쪽으로 묶은 다음에 자 그다음에 일어나야지 마. 오케이. 야 이름 죽어. 아, 아 그래. 오케이. 자, 어쨌든 우리는 오케이. 공개 수배. 어 좋았어. 어 잘했어 잘했어. 어 야. 이제 대기업 간부 김용명이 올 테니까 여태까지 연습한 거 잘해가지고 꼭 체포하자고 알겠지? 파이팅! 네? 파이팅! 어? 저기 김용명 온다. 온다. 야, 자. 어. 어이가 없네. 야. 어휴.
못 보는 애들이네 여기는. 아, 하청업체인가? 예. 못 보는 자기 소개 좀 해봐. 안녕하십니까? 기사하셨습니까 형님? 나 형님이 아니야. 알겠습니다. 어, 내가 건달인 줄 알았습니까? 아닙니다. 저희 그냥 건달이야. 아닙니다. 난 하청업체 사장이 아니야. 네. 아니야 하청업체 사장이야. 무슨 아니야? 아니 아니 저기 너 때문에 나까지 헷갈리잖아 시키야. 어리버리가 하나 둘 셋입니다. 나 죄송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 시키야. 죄송합니다. 캐릭터 잡지 마. 일로 와봐. 삼행시 한번 지어봐. 일로 와봐. 네. 양세찬으로 삼행시 한번 지어봐. 요즘 잘 나가지 양세찬인가 걔. 아 예, 잘 나가는 개그맨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 그럼 상대상 한번 지어봐. 양. 양반은 못 되겠소. 우리 뭐 기분은 확 나쁜데. 네. 새. 새끼 이거 다리 안 풀어? 호호. 찬. 찬. 찬데 임마 입 돌아가 임마 옷 다시 입어. 이상입니다. 네. 자, 좋았어. 자 이제 좋았어. 어느 정도 지금 이제 된 것 같으니까 대기업 간부 김용명이가 어 갑질할 수 있도록 입으로 아까 열받게 하는 거 있지? 어 그렇게 해서 입으로 열받게 하자고 알지? 너부터 해봐. 열받게 열받게. 자, 어 예, 술 한 잔 더 따라드리겠습니다. 어 그래 그래 예. 반 뭐라고? 반재영입니다. 그래 예, 예. 재영이. 예. 야, 너도 한 잔 먹. 예, 한 잔 먹을래? 먹자 달리자. 야야야야야 폭탄 말고 유후. 너만 먹어. 너만 먹어. 이거 어떻게 내가 먹어? 나 술 끊었어. 야 이 미친 놈아. 네가 아저씨가 말았잖아 엄마. 야 엄마. 야 네가 말았잖아 엄마. 너 왜 제가 잘하니까 너도 약간 흥분하는 것 같다. 맞죠? 얘 잠깐 흥분하는 것 같아. TV 나와야지. 너 흥분 TV 나와야지. 너 이미 나왔어 TV 시계. 아니, 사장님 죄송합니다. 저 아직 그 걸릴 뻔했잖아. 야 너무하잖아 임마. 지금 내가 술을 안 딸고 그랬는데. 많이 흥분하셨는데 금방 화가 가라앉으셨네요. 괜찮으시면. 아니 네가 뭔데 내 감정을 컨트롤하냐? 아니 네가 뭔데 내 감정을 컨트롤해 임마. 잠시만요. 너 임마 하청 안 들어올 거야 임마? 아 들어가야죠. 너 임마 네가 뭔데 내 감동을 아니 저기 뭐야? 감청을 해 임마. 감청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앉아서 얘기 나누시죠. 너 가까이 오면 무서우니까 좀 떨어져 있어. 네, 알겠습니다. 어, 알았어, 너 한 잔 먹어. 야, 제가 먼저. 올해 하청 들어오려면 해야 된다고. 알았어. 내가 봐줄 테니까. 예, 한 잔 먹어. 네. 뭐 좋아하냐? 저는 뭐 사장님 주시는 거라면 뭐든지 다 좋습니다. 그래. 네. 앉아, 같이 앉자. 임마. 동거 동락이지 마. 그런 게 어딨냐? 네. 위아야. 잠시만요. 네. 방금 제 동기인데 너무 하셨습니다. 나 가만히 어디 있어? 내 동기인데. 언제부터 동기야 이놈 새끼야? 오늘부터 친구예요. 왜 이렇게 버벅대냐? 대본이 없으니까요. 야 너 대본 없이 치고는 말 잘한다 이놈 새끼야 너. 사람이 한국말을 먹고 사는데 그럼 잘하죠? 싸우지 않는 겁니까? 너 이 자식아 뭐 하는 거야 자식아? 뭐해 인마 너 뭐해? 체포해! 체포해 이 자식! 너 이 자식! 뭘 체포해? 뭐 야 괜찮아 야 이 자식! 안 나! 잠깐만! 내가 니들한테 속을 줄 알아! 야 빨리 뭐해! 체포해! 김용명이 통보했어! 동키스맨! 이놈 아주 상습범이야. 너 간판을 왜 발로 차고 다니냐? 아, 안 찼다니까요. 야 근데 왜 강변 태권도장이 자식아 변태도장으로 돼 있을까? 얘네들은 뭐 도복 안 입고 바바리 입고 다니냐 이놈 시키야? 너 어머니 뭐 하셔? 네, 상암초등학교 앞에서 솜사탕 장사하는데요. 그래 이 자식아 니네 어머님은 자식아 솜사탕 파시는데 벌면 얼마나 번다고 자식아 이렇게 자꾸 사고를 치고 다녀? 월 4천이요. 솜사탕 파시는데 월 4천만 원을 번다고? 네. 그래 니네 어머님은 자식아 그 4천만 원 벌려고 자식아 어 점심에 컵라면 드셔가면서 일하시는데 아까 현대백화점에서 파는 1등급 2플러스 횡성한우 꽃등심 먹는데요? 야 솜사탕 파시는데 점심은 한우를 드신다고? 네 그러니까 평생 원리 원칙과 팩트체크로 중요시 생각하시는 손석희 사장도 주문할 때
여기 2인분 같은 1인분이요? 이렇게 한다는 그 한우를 드신다고? 네! 그러니까 3대 독자인 우리 아들도 아빠 나 2플러스 한우 더 시키면 안 돼? 그러니까 야 이 자식아 소고기는 미국산이 맛있어 이 새끼야! 그렇게 내가 이빨 깐다는 그 한우를 드신다고? 네! 이야... 다른 사람들은 원앙 소리 볼 때 눈물 흘릴 때 니네 엄마는 침 흘리겠구나. 아 진짜 왜 그래 이 아저씨. 뭘 이 아저씨 가자 가자 어딜 가 이놈 새끼야 이리 와봐. 아 뭐야 아 가라고 안 가셨잖아요. 그 불가리 건데 아저씨 불가리 뭔지는 알아요? 그럼 알지 마 불가리. 맞지? 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게 얼마나 비싼 건데. 야 이 자식아 요구르트 먹고 인마 상품 받은 게 비싸면 얼마나 비싸다고 그래 이놈의 새끼야 이게 200만 원이요 뭐라고 인마 인마? 쉽게 말이야 뭐라고 그랬어 너 지금 200만 원이요 뭐라고 인마? 가방이 200만 원이라고요 그러니까 살아서 장까지 가는데 이게 얼마라고 인마? 200만 원이요 띡 뭐 하는 거예요? 팀원이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CJ 원포인트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얼마라고? 200만 원이라니까요 아 우리 와이프 뿌염은 과사나 수소로 해야 되겠구나. 아 진짜. 아 물어달라고 안 할 테니까 빨리 보내주세요. 안 돼 너 보호자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 이놈 새끼야. 아 미세먼지 때문에 목 아파 죽겠는데. 어 그럼 내가 금방 가서 마스크 사갖고 올게. 어. 아 이거 삥질삥질한 놈 봐라. 아이고 기름 많은 거 봐라. 아 왜요? 니네 어머님 심부름을 한 번도 안 하면서 얘 심부름 해주면 뭐라도 해주냐 이놈 새끼야. 여운이가 여자 소개시켜줬단 말이에요. 시켜줘봤자 고만고만한 애들 소개시켜줬겠지 이놈 새끼들 아니야. EXID 한이 소개해줬는데요. 그러니까 금리, 은리, 틀리가 아니라 한이를 소개시켜줬다고? 네. 그러니까 위아래 위아래 자꾸 위아래로 흔들리는 너 뭐죠? 자꾸 위아래로 흔들리는 너 Why don't you, why don't you, why don't you 무슨 노래야? 무슨 노래냐고 헐. 위아래요 다시 해봐! 다시 해봐! 위, 아래, 위, 위, 아래 자꾸 위아래로 흔들리는 너 Why don't you know? Why don't you? Why don't you know? 야, 이 한이를 소개시켰다고? 네!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변해지는 너 Everybody good down, pink hot pink 핫, 너를 보고 반하는 핑크 무슨 노래야 그게? 무슨 노래냐고 다시 해봐 아 자신 없는데 왜 자꾸 죽여요 왜요 얘네들 얼마나 비웃겠어요 얘들이 좋아하잖아 해봐 살려봐 시간이 갈수록 변해지는 너 Every get down now 핑크 핫 너는 보도 못한 핑크한 막상 하니까 좋아하잖아 아, 야 이 아저씨 이상한 것 같아 아 몰라 뭘 이상해 놈 죽여 가만히 김여은 학생 어머니 오셨습니다 어휴 죄송합니다 장사하시다 오신 거예요? 예 장사하다 바로 왔어요 아유 그러시고 어머니 어떻게 하시길래 4천씩이나 보세요? 특별한 건 없어요 저는 그냥 이렇게 팔아요 아 어떻게 어, 저기다 솜사탕. 저. 먹고 싶어요? 야, 이게 다 솜사탕이었구나. 아, 지금 창피하게 뭐 하는 거야? 아, 뭐 하긴 뭐 해. 아, 나 엄마 필요 없어. 야, 이 자식아, 엄마가 필요 없어? 너 일로 와봐. 이 자식 웃고 즐기는 사이에 이거 봐라, 이놈 새끼 말한 거 봐라. 네가 자식아 부모님 마음 1%만 알아도 자식아 옛말에 부녀자식은 없다 그랬어 네가 평생 누굴 만나봐라 니네 부모님처럼 너를 위해주는 사람이 있나 이놈 시키야 야 인마 나도 인마 평생 우리 엄마 속 썩였어도 우리 엄마가 맨날 이렇게 인마 좋은 오일 갈아서 보내주는 거봐 나 이거 맨날 먹이 들고 다니잖아 여기에 좋은 게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는데 봐봐 코코넛 오일 올리브 오일 퀴노아 오일
클렌징 오일, 엔진 오일, S 오일? 어우, 어쩐지 방귀낄 때 매운 냄새가 나더라. 뭐야? 잠깐만. 근데 김순경 생각보다 냄새가 좋은데? 당연하죠. 좋은 기름이니까.